저희가 문장 1차 하고 있는데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네요. 오케이. 오늘은 끝낼 수 있을지 봅시다. 왜 이렇게 느리지, 오늘? 자, 그래서 그들이 그 공원에서 노니라는 질문이네요. 묻지 않는 말부터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네, 플레이. 그들이 논다 만들었고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죠. 묻는 말. 네, 플레이. 그리고. 자, 그럼 문장 완성. 네, 플레이. 에또. 그렇죠. They play in the park. 뭐, at the park. In the park 해도 돼요. 저 공원이 넓으면 in the park. 뭐 공원이 좀 작으면 at the park. 어디 어디에서.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공원에서 논다면, yes, 그래, they play at the park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놀지 않는다면, Don't play. 그렇죠. At the park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do they play? They play. They don't play. 전부 다몇 번째 배웠던, 두 번째 배웠던 하다시고요. 자, 여기에 play at the park가 공원에서 놀다죠. 그러면 확 줄여서 한다. 플레이가 들어있죠. 플레이 앳더 파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뜻이 공원에서 놀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공원, 이거를 한글로 뜻을 쓸까요? 오케이. 그래서 플레이 앳더 파크의 뜻을 쓰고 있어요. 공원에서 논다인데 하다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이 앳더 파크 대신에 do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on't 뒤에 뭘 없애도 된다. No, they don't. 이렇게 됩니다. Do they play? Yes, they do. No, they don't.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길게 원래대로 하면 Do they play? Yes, they play. They don't play. 전부 다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들의 규칙들이었어요. 오케이. 잘했고요. Do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계속 다음 표현. 저거 뭐야? 자,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멀리 있는 것 같아? 멀리 있죠? 몇 개인 것 같아? 한 개죠? 그러니까 저것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아이고야. 그리고, what is that? 하면 되겠죠. What is that? 그러면, that은 암만 길어봤자? 한 개니까. 그렇죠. 그것은 나의 책이야. It is. What에 대한 대답? 되겠죠. 그러니까 저거 뭐예요? 그거 내 책인데. 그렇죠. That은 it으로 생각했는데, what is it? 했더니, 그거 뭐야? Is it? 했더니 대답은 it is고요. My book은 내 책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과 짝을 이루죠. What is it? It is my book. be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What is that? 오케이, 계속해서 날씨가 화창해요. The weather is sunny.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be 동사죠. 그 이유는 sunny의 뜻이 위에도 써있듯이 어떤 화창한, 어떤 시니까, 어떻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쓰면 어떻다 했나 했고요. 그러면, sunny라는 대답 듣고 싶어. 화창한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sunn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럼 날씨가 어떤 일이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How is it? 했더니 it is sunny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be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The weather is sunny. The weather is sunny. How is the weather? It is sunny. 좀 써니해졌으면 좋겠죠? 물날입니다. 자, 그 수박은 달다부터 만들면 watermelon, 아이고 is 그렇죠. 스윗의 뜻이 뭐니까 달콤한 단이란 어떤 뜻이니까 달다가 됐고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달콤한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오케이. 달콤한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니? 달콤하다죠? 날씨가 어떻니? 화창한. 수박이 어떻니? 달콤한. 그러니까 스윗은 how? 이렇게 물었겠죠. 오케이. 그 수박 어때? 그랬더니 그 수박은 달콤하다. 그렇죠. 그 수박이 달콤하지 않다면, 그렇죠. Isn't swee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 watermelon.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How is it? It is sweet. It isn't sweet. 전부 다 비동사 있을 때 is it? It is. It isn't. 세 가지 방법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Hey, is the watermelon sweet? Is the watermelon sweet? Is it sweet? 계속해서 그것은 맛있어요. 그래서 it is delicious. 그러니까 그것은 맛있다. It is delicious. 그러면 delicious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Okay, delicious. 맛있는이죠. 그렇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is it? 이라고 물어봤죠. 그거 어때? How is it? 그랬더니 그거 맛있어. 그러면 여기에 it자에다가 바꿔서 그 피자는 어떻니? 그렇죠. How is the pizza? 했더니 it is delicious. How is the chicken? It is delicious. 됐습니까?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 우연인지 계속해서 비동사가 걸리네요. 오케이. 그래서 it is delicious. 그다음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다. 뭐 묻지 않는 문장이니까 누가 다 만들고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대윈 오케이. 그래서 윈의 뜻이 뭐니까 이기다. 그럼 데이윈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이긴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그 게임 이긴다가 아니고 그들은 그 게임 이길 수 있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데이 캔윈더 게임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배운 하다시 문장이 아니고 세 번째 배운 양념시 문장이죠. 됐습니까?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윈의 무슨 뜻이니까?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뭔가 이런 거 필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게임 이길 수 있니? 그렇죠. Can they win the game?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다. They can't win the game.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다? 그들이 이길 수 있다? They can win. 그들이 이길 수 있니? Can they win? 그들이 이길 수 없다? They can't win. 양념시 들어있는 문장. Okay. They can win the game. They can win the game. 계속해서 그녀가 무엇을 읽니? 묻는 말이니까 누가 다부터 만들어주세요. She reads. 그래서 그러면 she reads가 무슨 뜻이에요? 누가? 그녀가 뭐 한다? 읽는다. 그럼 read의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다 쉬고 더 주죠. 두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녀가 읽는다 만들었으니까 그녀가 읽니? 그렇죠. Does she read?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does she read?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그 신문을 읽어요. She 그다음 뭐? She reads the 신문. 그렇죠. Newspaper였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does she read? 전부 다 하다시 규칙대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럼 만약에 그녀가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녀가 그 신문을 읽지 않는다는 뭐예요? 그렇죠. Doesn't read. Doesn't read the newspaper 되겠죠. 그러니까 Does she read? She read? She doesn't read. 전부 다 하다시 문장의 규칙들. 그 중에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do가 아닌 does가 들어가고. 오케이. What does she read? She reads the newspaper. What does she read? 이상하게 읽고 있어. Does she read라고 읽어야 돼. 인공지능이 이상한 거야. 아니야. 그들은 그 공원에서 놀지 않아. No. 네.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논다. They play. 그렇죠? 그들은 논이? 그들이 논다. They play. 그들이 논이? 자, 그들이 논다가 이거야. 그러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죠. 그렇죠? 그럼 그들이 논이? So, do they play? 그럼 그들이 놀지 않는다. They 그렇죠. They not play가 어디 있습니까? They don't play죠. 이 안에 뭐 들어있다는 거 명심해라. Do 들어있다. 그래서 not play가 아니고 뭐예요? 묻는 말도 do they play? 누가다? 그들이 논다? they play. 누가니? do they play? 하지 않는다? they don't play. 그래서 이게 아니죠. 됐습니까? they do not play at the park. 뭐, do not을 줄여서 do. 됐습니까?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They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오케이, 얘는 넘어가고요. He is겠죠, 뭐. 그 다음,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야? Do you happy야? 그렇죠, 너는 행복하다. 그렇죠,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비동사 해피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무슨 뜻을 가진 행복하니야 행복하다야 그러면 어? 행복하니야 행복하다야 해피 보이 해피 걸뭐 해피 타임 한 뭐야 해피 타임 어떤 시간? 그러면 해피는 행복하다야 행복하니야 그니까 무슨 시야? 그러니까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행복하다 하려니까 뭐? 비동사. 무슨 하다시야 하다시는? 하다시면 만약에 해피가 하다시면 너는 행복하다는 이러면 돼. 어? 그 다음에 그는 행복하다는 이래야 되겠지. 도즈가 들어가는 거. 근데 이게 아니야. 다. 됐습니까? 이런 게 어딨어. 행복하다시 아닌데.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됐습니까? Are you happy? Are you happy? Yes, I am. No, I'm not.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쉬운 문장이 계속 나오네.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죠. 해피가 또 어떤 시니까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하다. We are happy. 우리가 행복한가? Are we happy?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We aren't happy. 그렇습니까? We are not happy. 오케이. 그다음에 그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질 것인가요? 누가 나부터 만들어 주세요. The leaves. 왜 fall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the leaves fall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될 누가 나는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를 만들어야 되겠죠. 언제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the leaves fall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 뭐? 양념씨죠, 양념씨. 그리고 양념씨 썼으면 for의 뜻도 확인해야죠. for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하다시니까 be, will be for이야, will for이야. be 동사 필요 없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될건 묻는 말이니까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 나뭇잎이 떨어질 건가요? The leaves fall. 문장 완성. Where will the leaves fal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e leaves. 나뭇잎들. 한번 길어봤자. day죠. 그래서 그것들은 10월 달에 떨어질 거야. 이거죠. 그것들은 떨어질 것이다. 더 리브즈가 왜 나옵니까? 더 리브즈는 데이가 됐는데요. 오케이. 누가 다 그것들이 떨어질 것이다를 만들면 되죠. 그것들이 떨어질 것이다. They will fall 10월에 in October. 자, 서희의 장점과 단점을 선생님이 지금까지 파악한 걸 보면 서희는 이런 거 되게 잘 배워. 다른 친구들은 아, 10월에가 뭐였지? 막 이러고 있는데 in October 하면서 바로 잘 떠오르죠. 근데 서희의 약점은 뭐냐? 선생님이 뭘 설명했는 걸 원리를 생각을 안 해. 그냥 외우려고 해. 자, 지금 이 문장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질 건가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아직 초등학생이고 이런 묻고 답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배워보질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문법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묻는 말 만들기 힘드니까 누가 다부터 만들라고 그래요. 나뭇잎들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will이 떠올라야 돼. will과 fall이 떠올라야 돼. will fall, 떨어질 것이다. 근데 서희가 처음 만든 건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만 만들었죠.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의도를 잘 파악하세요. When will the leaves fall? They will fall in October. 오케이. 그다음, When will the leaves fall? They will fall in October. 그래서 야 니네들 선생님들이야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라 했죠 You are teachers 그렇지 You are teachers 그렇습니까? 비동사 그래서 어떤 것인데 것 앞에 비동사 오면 것이다 선생님들이었는데 선생님들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선생님들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잘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른 친구들 다 하고 있는 지금 여기 들어가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어 지금. 이제 슈드 1편 시작합니다. 공부할 때는 반드시 앱에 스피킹 옆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터치해서 클립 모양으로 생겼어요. 유튜브가 열립니다. 오케이. 초등문법 자, 30분 정도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고요. 알겠습니까? 얘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문장들을 익히 학습하면 훨씬 쉬워져요. 선생님이 왜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뜻일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걸 여기다가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유튜브 보고 나서 문장 익히 학습하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